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카드를 긁으면 카드 포인트를 주면 신한카드를 찾아가면 되죠. 그건 아까 배운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근데 카드를 긁었는데요. 어떤 카드는 카드를 긁으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카드 만들어 보면 알아요. 예, 그 카드를 사세요. 아니, 그 카드를 신청하세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하게 되면 예, 밥도 많이 먹고 거래처 직원들하고 이렇게 뭔가 접대비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카드 쓸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럼 계속 긁다 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막 쌓여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한 결혼하기 전까지 쌓이면 충분히 해외여행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포인트로.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거 썼었거든. 예, 3.1회계 법인에 있을 때 개인용 법인카드 주는데 그걸 받았어. 실제로. 예, 현대카드인데 예, 대한항공에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를. 그래서 계속 긁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카드를 긁었는데 누굴 찾아가요? 아시아나 항공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 자, 우리 책에 뭐부터 나와 있는지 문제부터 볼게요. 자기의 계산부터 나와 있네. 이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기의 계산으로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 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기업이 있는데 아까랑 그림은 똑같은데 조금 바뀌어요. 기업이 있고 고객이 있다. 그럼 기업이 고객한테 재화를 공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까지 줬다는 거예요? 보상 점수. 우리는 이 보상 점수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고 금액을 얼마로 측정할지 지금 그거 배우는 거죠. 고객 순정대도 배우는 거니까 이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업무니까 금액이 배분된 대로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재화의 대가와 보상 점수에 대한 대가를 같이 제공할 거고 고객은 이제 보상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 찾아갈 수 없죠. 제가 아까 이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롯데카드 카드사야. 그런 다음에 받는 것은 마일리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찾는다 그랬죠.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툭 하고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3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가 아시아나 항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얘한테 가서 보상 점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3자는 고객한테 가가지고 보상을 제공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열받아요? 아시아나 항공이 열받죠. 아니,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돈은 얘가 받았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100원인데, 아, 90원인데, 얘가 얘한테 10원만큼이 있어서 얘가 얘한테 90원을 받아. 그래서 10원은 지가 받아놓고, 일은 얘 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비행기 공짜로 태워주라고. 그러니까 이 10원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얘한테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돈을 지급합니다. 한 8원만큼 지급하는 거죠. 그때 자기의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산이란 말은 법률 용어예요. 안타깝게도 세법에서는 계산이란 용어를 안 쓰네요. 상법을 공부하셔야지 알아야 되는데 이 계산이란 말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계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기업의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야. 이 제도를 만들 때 롯데카드의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중간에서 예, 이 보상 점수를 제공한 다음에 이 제3자는 중간에서 수수료로 8원만 뜯어가는 기업이네. 그러면 누가 대리인이에요? 얘가 순액으로 10원 중에서 8원만 뜯어가고 얘는 무언가 하는 일이 없잖아. 얘가 대리인이 되고 얘가 뭐가 돼요? 본인이 됩니다. 자, 본인은 수익 인식을 뭘로 해야 돼요? 총액. 그래서 얘는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제3자를 대신해서 수익을 인식할 때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제도도 똑같이 만들어 놨어. 근데 이 제도를 만들 때 누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아시아나 항공의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제도에서 롯데카드가 이제 중간에서 10원을 받았다가 8원을 얘한테 주고 수수료로 2원을 뜯어간 기업이 되죠. 얘가 본인이 되고 누가 대리인이 돼요? 얘가 대리인이 됩니다. 대리인은 뭘로 인식해야 돼? 수익을? 순액. 됐죠? 그래서 결국 얘는 뭘로 인식하고? 총액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비용 처리하고.
얘는 순액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인 대리인을 알아야겠네. 얘가 대리인, 얘가 본인. 그래서 수익 금액을 측정하는 거 알려줬어요. 다두 번째. 그 다음에 수익을 언제 인식할지가 중요한 거죠. 자, 언제 인식해야 돼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인식해야 돼요? 아니면 보상 점수를 뭐 회수받을 때 인식해야 돼요? 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냥 인식하면 되죠. 아니, 이 기업 입장에서 누리면 회계 처리하는 거야. 자, 보상 점수 제공했어. 대가 받았어.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받았을 때 그냥 수익 인식 다 하면 되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업무가 아니죠, 이거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업무. 요 이해 가요? 예? 그래서 둘다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업무. 첫 번째,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업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계산일 때는, 나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니까, 얘가 수수료 용역을 제공하니까, 얘가 순액, 내가 총액. 그리고 이것은 비용 처리하면 되고. 제3자를 대신해서 했을 때는, 얘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기업에 이 활동을 주선하는 거다. 난 중간에서 이원만 챙긴 기업이니까 내가 순행. 요 차이 알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억울해서 그런데, 요거 26페이지랑 27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다른 책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이 그림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저예요. 예, 원래 제가 강의할 때이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린지 아세요? 제가 롯데카드 IFRS 용역을 제가 했거든. 그때 제가 홈페이지, 아니, 파워포인트로 그린 그림이야.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3일에 한번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여기다가 롯데카드 쓰고, 여기다가 아시아나항공 쓰는 거야. 됐죠? 예. 그림 보면 되게 이해가 쉽죠? 예. 그림 나와 있고, 전기제품 소매상인 주 강남은 항공사와 연계하여 고객선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옛날 기준서의 사례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TV를 사면 항공사 마일리지를 준대. 아, 그러니까 이거 카드사로 만들었어야지. 이런 게 어딨어요, 고객선정제도가. 자, 고객이 전기제품을 구입하면 판매대가의 1%를 충성제도로 부여하는데, 이 기간에 1000포인트 부여했고요. 고객은 포인트를 사용해서 항공 여행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 없고 1포인트의 공정가치 1원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개별 판매 가격은 10만 원이다. 배분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뭘 팔았다? 전기제품. 그래서 전기 제품 판거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의 공정가치. 이렇게 쓸게요. 그냥 포인트의 공정가치. 네. 1000포인트당 1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원이죠? 근데 우리가 총액 받은 금액은 10만 원이죠? 그럼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좀 배분을 해야 됩니다. 10만 원 곱하기 10만 1000원 주문에 10만 원. 약간 지저분한 숫자 나올 거예요. 그래서 99 010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숫자 99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할수 있겠죠? 둘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요 배분된 금액은. 근데 얘는 총액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현금을 10만 원 받았을 때 재화의 판매 대가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업무니까 매출로 인식하고 99010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한 매출 대가 인식해야 되는데 뭘로 인식한다? 총액 제가 수수료 용액을 제공하니까 그냥 매출 써도 돼요 포인트 매출 990 인식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급할 대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급할 대가를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급할 대가는 얼마 주기로 했냐면 강남은 항공사에 각 포인트마다 0.8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00포인트에다가 0.8원 곱하면 800원이지? 그래서 현금 800원을 지급할 때 관련된 거 비용으로 800원 인식하시면 되죠. 수수료 비용 또는 마케팅 비용. 됐죠? 이상하죠? 책이랑 본게 다르죠? 현금이라고 책에 안돼 있죠? 지급했으면 현금, 지급하지 못했으면 미지급금 쓰면 되죠. 예, 네, 상관없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면 때릴 거예요. 10만 원이에요, 다. 뭘 배분해요? 총액이라며. 아니, 이렇게 배분한 다음에 두개다 같은 시점에 인식하면 당연히 10만 원 나와야 돼. 10만 원이라고요, 다.
근데 내가 이 회계처리를 왜 보여줬냐? 뭐 때문이에요?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구하면 요것도 빼먹지 말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 제3자를 대신으로 한다. 그러면 현금 100만 원. 자, 매출 990110. 이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익 의무니까 수익 인식할 금액은 이걸로 됩니다. 근데 다 인식하면 안 돼요. 순액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나는 얼마 받았다가 얼마 준 거예요? 990원 받았다가 800원 준 거죠? 나는 중간에서 190원 얻어간 거라고. 그래서 순액으로 인식하니까 190원만큼을 수익으로 잡고 나머지 800원만큼은 항공사에다 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수익, 순액으로 인식하니까 두개 더한 금액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되게 쉽게 풀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배분한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이 나오면 990110이라는 건 일단 구해야 돼. 얘는 총액이니까 990 더한 10만 원이 답인 거고요. 얘는 990110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되니까 990원에서 800원 지급하는 거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상하죠? 자, 단기 비용, 아니,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둘다 얼마예요? 99,200원. 얘는 총액으로 인식한 다음에 800원 비용 처리했으니까 99,200원. 얘도 99,200원. 그쵸? 근데 여러분들 매출과 매출 원가를 둘다 800원씩 더 과대 계산한 것도 분식회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분식회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을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회계 처리하라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옛날에는 이 규정까지 다 명시해 놨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고객의 선택권에다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얘기를 합쳐져서 회계 처리하는 거고, 요거는 고객의 선택권의 얘기에다가 본인 대리인 집어넣어서 회계 처리 배우는 거고, 됐죠? 그 중에서 사례 1번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요거는 1차 시험, 회계사 1차 시험에도 나왔고, 뒤에서 문제, 풀어줄 문제에서도 배우게 된다. 됐죠?